자, 알아야 뺀다. 뱃살 골든벨. 다이어트 성공 후 10년 동안 체중 유지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번 1%, 2번 5%, 3번 10%, 4번 20%.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 동안 빼봤더니 네. 절대 체중 유지 안 돼요. 나도 그래. 나도 똑같아요. 우리 다 해봤어요. 뭐 1년을 어떻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더 불어. 아니 그냥 성공한 후에 두세 달이면 도로 덮쳐버려요. 아 두세 달이면? 아, 아니 저는 3년까지 버텨봤어요. 아 3년을 버텨지 10년은 안 된다? 와. 정답은? 1%. 1%. 1%. 진짜 1%밖에 진짜 1%. 대한 비만 체형학회에서 진행됐던 한 연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시도하셨던 분들 80% 중에서 약 17%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년이 지나고 나서 95%는 다시 요요가 왔고 10년이 지났더니 99%가 요요가 왔다는 사실. 결국은 10년 뒤에 제대로 살을 빼서 유지하신 분은 단 1%였던 사실입니다. 와. 10년 뒤에는 더불어요.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들다. 살찌기 더 쉬운 체질은 있을까요? 자, 1번 추위 타는 사람, 2번 더위 타는 사람. 제가 보면요. 다 통통한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씩씩대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이 더 찌죠. 마른 사람들 보면은 추워가지고요. 아 맨날 춥대 마른 사람들 보면. 죄송한데 두 분이 계속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시니까 예. 뒤에 분들이 다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바꿔야 되나? 예. 아 진짜 경험담이에요. 어, 경험담이세요? 예. 지금도 더워 죽겠어. 추위 타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네. 맞아. 계속 앉아서 호빵 먹고 호빵. 허 이렇게 먹고 이러다가 살 더 찝니다. 본인은 추위를 많이 타요? 좀 탑니다. 예. 살을 많이 찝니다 제가. 살을 알겠습니다. 많이 찝니다. 정답은 1번이죠. 와! 네. 이거는 넌센스 퀴즈인 것 같아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근육량이 적어서 그래요. 아. 우리가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러신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네. 되게 근육량이 낮고 기초대사량이 적은 분들인데요. 네. 근육이 많으면 보일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고 또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살이 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똑같이 먹는다면.